비 오는 날에 엄마가 이제 구울 때 지지지지 소리 나는 거. 예. 예. 소리 나는 그게 이제, 아, 오늘 엄마가 전을 굽구나. 보면 또 맛있게 보이잖아요. 먹어보면 또 맛있으니까. 한국 사람이라면 그 전을 다 좋아하지 않을까. 나가면 기천에 깔리면 돼. 야채잖아. 야채는 돈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외할머니 시절에는 이런 걸 따가지고 밭에 가면은 배추랑 민들레랑 가지 날 때는 가지 따가지고 혼자 전부 채주고. 놀다 오면 그냥 뭐, 아, 저 배추전 오늘 해놨으니까 먹자 하고 앉아가지고 엄마가 이제 뜯어줘요.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. 엄마 일찍 돌아가셨으니 엄마의 그리움이 많죠. 그 그리움을 음식을 찾아서 이제 한 거지. 제사 올릴 때 홍합전하고 육전하고 대구포전, 경북 저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 걸 좀 잘 안 빠뜨려요. 참기름하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발라주는 거예요. 정말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. 옛날에는 뭐 후추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. 전통식으로 하면 어려울 게 없어요. 딱 그렇게만 해도 맛이 나요. 전이 저한테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. 왜냐하면 제사 음식을 전부 엄마 혼자서 만드셨으니까.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면서 즐겁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얘기도 하니까 또 좋은 기억이기도 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. 식구들이 좋아하고 내가 또 잘 만들 수도 있고 엄마의 그리움도 그게 많이 또 보탬도 되고. 전이란 엄마랄까?